근데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집이 수원이야. 수원 갈비집들 많잖아요. 그래서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시켰는데 진짜 갈비 나오기 전에 상을 이렇게 하나 들고 나와요. 반찬 그렇죠? 나는 갈비집 갈 때마다 궁금한 게 갈비 먹으러 가는데 게장이 왜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게장 나오지.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그 저기 뚝배기에다가 계란 그렇죠? 요즘은 다 그거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또 메추리알. 그 메추리알은 어디나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라다 나오죠. 그 다음에 부침개 나오죠. 또 기다리시는데 배고프시다고 국수 말아서 나오죠.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갈비가 4명이 가면 또 딱 4인분 나오면 그냥 그거 먹으면 배가 빵빵해요. 근데 우리는 배 빵빵하면 안 돼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야 돼. 2인분을 더 시켜요. 그래갖고 그냥 배가 터질 때까지. 그래갖고 그냥 정말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에만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이 먹어갖고 갈비뼈가 다 널브러졌으면은 아줌마 하나가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사람은 다 틀려요. 정말 제가 다 틀리다는 걸 얼마나 느끼느냐 하면 내 친구들하고 냉면을 먹어도 내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는 냉면을 먹으면 달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는 흰자만 좋아해요. 근데 저는 노른자만 좋아해요. 저는 노른자만. 그래서 걔는 노른자를 빼놔요. 그럼 저는 노른자만 먹고 걔는 내 흰자 갖고 가고. 사람이 정말로 틀리는 것 같아요. A형하고 B형하고 A병하고 O형하고 밥을 먹었어요. 넷이서 밥을 먹었는데 성격이 다른 거죠. 꼭 P의 문제가 아니라 U형 이렇게 뭐 별 유형이 다 있듯이. 근데 보통 A병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먹다가 승질이 났는지 어땠는지 숟가락을 내더니 확 나가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오지랖 넓은 O형이 궁금한 거예요.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나갔는지. 숟가락을 놓고 따라 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B형은 그러거나 말거나 주변에 신경을 안 써요.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야. 밥을 그냥 먹는 거예요. 계속 상관하지 않고. 그랬더니 소심한 A형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밥을 먹는 B형을 쿡쿡 찔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혹시 제 A병 나 때문에 삐져서 나간 거 아니냐. 그냥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건데도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교우들 중에 굳이 내가 저 사람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까지 내 탓이 아닌데도 뭐 주 성당에서 뭐가 일이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인 것 같아? 다 내 탓인 것 같아. 우리가 어디서 이게 교육을 받았느냐면은 루카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속옷을 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정작 다 사랑했을까요? 예수님 다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더욱이 열두 제자 중 열두 제자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열두 제자 중에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느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거룩한 변모 때 누굴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아니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려면 다 보여주지. 왜 세 명만 데리고 가? 나머지 아홉 명 기분 나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누구만 데려왔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왔어요. 다른 사람은 그 부모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아, 못 따라간 제자들 섭섭할 것 같아 안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밥 먹으러 가는데 한 3명만 데려와야 되는데 나머지 6명 남아있으면 찝찝해 안 찝찝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라 그렇게 하고 가까이에 누구만 불렀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불렀어요. 아, 예수님도 열둘 중에 세 명만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은 레조 단원들 열둘이면 12명 어떻게 다 사랑해. 그 중에 세 명만 사랑해도 누구하고 똑같아?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웃이 잘못하면 우선 개인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다음 한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세리나 이방인 취급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끌어안으라는 말도 하셨지만은 어떻게 말 안 들으면 뭐 무슨 취급하라고 그래? 세리나 이방인 취급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성구갑 이마에 팔 놓고 다니면서 일반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 지어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족속이라고 욕을 해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모두를 다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단죄해야 될 사람 단죄하셨어요. 그 예수님 또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교우들처럼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는데 너무 막 성질이 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상을 둘러엎고 채찍질로 그냥 정말로 난리를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너무 참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누가 다쳐요? 내가 다쳐요. 그런데 성당에 나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 꽉 귀에 들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렇게 사셨다. 순교자들이. 우리들도 하느님 제대로 믿으려면 순교자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고 참아야 된다. 뭐 그리고 우리 또 선조들은 또 얼마나 대단해요. 막 피가 그냥 뼈가 튀어나오도록 맞으면서도 그걸 다 참고 배교하지 않고 하느님 사랑하고 그냥 그 사람들도 구원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눌려 살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십자가 컴플렉스.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이 손목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그냥 심줄을 뚫고 지나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발목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웬만한 일은 주님을 주시는 시련과 십자가라고 참고 견디고 살면은 내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순교가 아니라. 그래갖고 그냥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이혼도 못하고 살아요. 남편이 그냥 맨날 술 먹고 때리고 빚지고 노름해. 도저히 뭐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구역장님이나 레조 단장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제 도저히 저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그냥 열심한 구역장님이나 레조 단장님이 한마디 해요. 아유 데레사 자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참고 살아라니까. 그러니까 참고 살래니 이 자매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교를 못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선교를 못합니다. 왜? 개신교는 정말로 막 하느님 믿으면서 기뻐, 즐거워.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막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은 정말로 기뻐, 구원 받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막 끌고 가요. 근데 우리 기쁨이 없는 천주교 교우들은 주위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은 성당 가자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너도 한번 나하고 성당 가서 십자가 지고 한번 참아 볼래?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참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우울해요. 개신교는 기쁨, 찬양, 영광, 감사, 아멘, 알렐루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울해. 우리 교우들은 그냥 봄판공, 가을판공, 양심성찰, 십자가의 길, 뭐 참회의 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참고 사느라고 기쁨 하나 없이 우울하게 산다면은 이분은 아마 지옥 맨 밑바닥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은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을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무슨 죄 때문에 지옥 맨 밑바닥에 왔습니까?
모르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산 사람은 천당 가는 거고 이 세상에 우울하게 산 사람들은 어디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십자가 지느냐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 어디 갈 가능성이 많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가는데 아예 정해놨어요. 제 5옥에 간대. 지옥 중에 지옥 1옥부터 9옥까지 있는데 5옥에 간대. 5옥. 슈바이처 박사는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신앙, 기쁨 없는 사람이 세상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나온다고 딱 모임을 가졌는데 그냥 우울하게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그 사람 보고 있으면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반짝반짝 웃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느냐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교우들 지금 옷 입고 온 거 보면은 다 까만색이야 다 지금. 아니 명동으로 오면 좀 색깔을 이쁘게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명동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화려한 옷 입으면 안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내가 그 개신교 설교하러 갈 때 정말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면은 예배하러 한 3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전부 다 예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정말로. 정말로 축제 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주일 예배하러 오는 것 같은. 근데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얼마나 까만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걸 묵상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14장에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성령께서 오실 거다. 내가 가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하라고 그래요. 아 이제 곧 18장이면 잡히실 거거든요. 잡히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마지막 작별 유언을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기뻐해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이게 오늘 저녁에 붙잡혀서 돌아가실 예수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죽기 전에도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뭐가 열리니까? 천국문이 열리니까. 16장 22절에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에는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아 예수님은 장마다 말씀하시네.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16장에 걸쳐서도 말씀하시고 17장에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온통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 아니 지금 저 18장이면 잡으셔서 돌아가실 분이 마지막 유언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야 되지 않아요? 기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 왜 이렇게 청승을 떠냐 이거예요.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 유명한 얘기죠. 항상 기뻐하시오.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시오.
저는요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누구의 뜻이야? 하느님의.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뻐야 돼요. 필립보서 4장 4절 이 베드로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쓴 거래요. 유명한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필립비서에 기뻐하라는 말을 16번이나 해요. 16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해야 돼. 예수님이 일생 수고순환하셨기에 우리도 일생 수고순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기뻐해야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무조건 우리는 우울하게 해야 돼. 누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앞에 있어?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가를 들어봐도요 미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대림절 시작되는데 대림절 때 내가 제일 복장 터지는 성가가 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이 성가예요.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이 노래는 이렇게 부르면 절대 안 돼요. 이 노래는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해서 8분의 6박자야. 강양약 중강양약 이거 춤추듯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부르느냐면 원조들이 그러니까 그냥 구세주로 빨리 가사는 구세주 빨리 오사라는 가사인데 하는 거 보면 장송곡이야. 장송곡. 기쁨이 없는 거죠. 사실 저도 신앙을 키운 결정적인 동기는 십자가입니다. 중학교 때 성당에 가보면 나는 수원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 다녔는데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인데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렇게 고통스럽게 지셨을까. 그냥 보면은 근데 우리 이 조원동 주교자 성당 옆에는 은퇴 신부님이 살았어요. 근데 어떤 신부님이 살았느냐면 하안주 신부님이라고 살았어요. 막 수염이 이렇게 하얀 수염이 나신 하안주 신부님. 이 신부님이 얼마나 무서웠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성체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아멘하고 혀로 내밀었잖아요. 혀를 안 내밀면 입 벌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갖고 그 신부님이 나와서 미사를 하면은 그 줄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다 보좌 신부 줄에 가갖고 다 성청하고 그래. 근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으니까 신부님 집에 놀러를 자주 갔어요. 놀러를 가면 신부님 집 거실에 뭐가 써 있느냐면 님 쓰신 가시관이라는 시가 써 있어요.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딘날 님이 날 보시고 이미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딘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당신만을 따르리라. 아, 그 시를 보는데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얼마나 이게 이 중학생 그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 님이 한 번도 기쁘지 않고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나도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얼마나 이게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전생애가 고통스러웠더니 불쌍하지 않아 예수님? 그래갖고 나도 그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그거 하려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아, 신학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신학교에서 신상옥이라는 친구가 지금도 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 이걸 곡으로 써놨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저기 뭐야 신학생들이 파티하고 축제 끝나면은 맨날 맨 마지막에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예요. 비장하게 부르는 거죠. 왜? 이 저기 뭐야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당신만 따른다고. 신학생 포기하지 않고 신부로 살고 죽을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그러니까 어깨 동무하고 뭐 어떻게 부르느냐. 님은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사르리다. 이튿날 님이 보시고 날 닮았다소서. 이튿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소서.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이렇게 청승을 떨면서 신학교 10년을 보냈어요. 신부가 딱 되고 보니 내가 내 관점에서 성서를 좀 읽어보니까 더욱이 강원도 생태마을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느님이 창조해놓은 기가 막힌 자연에서 성서를 읽어보니까 우리 님께서 하나도 안 슬프게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시관은 언제 썼느냐 하면 전생에 쓴 게 아니라 마지막 금요일 날 하루 썼는가 하루. 하루밖에 안 썼더라고요. 전생애가 슬프긴 뭐가 슬퍼요. 예수님처럼 기쁘게 사신 분이 없어요. 성서에 예수님을 표현하길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먹보여 술꾼이라고 그래요. 루카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이는 그분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이 큰 무리를 이루어 그분 일행과 어울려 먹고 있었다. 그래서 바리사회와 율사들이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들 있소.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먹고 마시고 마셨던 게 일이에요. 세례자 요한하고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내세요. 세례자 요한은 금욕과 고행을 하는 정신적인 지도자였어요. 마르코복음 1장 6절을 보면 사막에서 지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들꿀을 먹으면서 지냈다 그래요. 뭐 꿀 먹으면 좋은다 그랬는데 꿀을 요만큼 하루 겨우 견딜 만큼 먹었던 거예요. 정말로 금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은 정반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세례자 요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 세례자 요한보로 미쳤다고 그러고 내가 먹고 마시니까 나보로 마귀 들렸다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 당신도 인정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축제 좋아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잔치집마다 쫓아다닌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레이 집도 쫓아다녔죠. 바리사이 집 갔죠. 자케오 잔치 갔죠.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집 갔죠. 그 다음에 나자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온 다음에 잔치 차리니까 거기 잔치 갔죠. 당신 항상 뭐라 그래?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셔. 혼인잔치 신랑에. 이런 축제를 좋아하신 분이 전생애가 뭐가 마냥 슬펐어요. 마르코복음 2장에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꾸짖는 바리사이를 향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건 이런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행복이에요. 행복. 마태복음 5장에 가장 산상설교 맨 첫 구절이 뭐예요? 행복론이에요. 행복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아픈 사람들, 행복하여라 옳은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 보러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기쁨을 처음 입을 열어서 하신 거는 행복론이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2000년 지나서 와서 보니까 그냥 천주교교들 그냥 기쁨과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옷은 다 까만고 입고 와갖고 앉아갖고 그냥 원조들이 범죄하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예수님 복장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또 예수님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행복, 기쁨뿐만 아니라 평화입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다는 말을. 그래갖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우린 끝이다. 그래갖고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고기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요. 이제 우린 끝났으니까. 아니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그렇게 배신했는데 얼마나 열받아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딱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요. 제자들이 당황스럽겠어요? 안 당황스럽겠어요? 우린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나타나려면 1년 후에 나타나면 덜 미안해잖아요. 배반은 해놨는데 3일 만에 나타나면 얼마나 미안해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느냐 안 살아난다고 그러냐 왜 배반했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아무리 배반하고 나쁜 짓을 했어도 예수님이 나하고 마주쳤을 때는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그렇죠? 미안해하지 말고 그러라고 무슨 말부터 건네세요?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게 평화야. 자 여러분들 내가 성당 다니는데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저기 평화롭지도 않아. 성당 다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성당을 다녀요.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었던 건데.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사랑이야. 요한복음 13장에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알자 못내 사랑하던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그래. 극진히.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으면 극진히 사랑했다고 그래. 최후의 만찬 때 밥 먹으면서 누가 배반할 건지 막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기대서 밥을 먹었어요.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사도 요한한테 누가 배반할 건지. 저는 이 밥 먹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마지막에 떠나면서 밥 먹는 장면에도. 여러분들 본당신부님하고 회식을 해요. 너무너무 본당신부님이 잘생기고 편안하고 좋아. 그래갖고 그냥 먹던 밥을 들고 와갖고 신부님 가슴에 기대서 먹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예수님의 품은 굉장히 넉넉하셨어요. 우리를 다 끌어안아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기쁨, 행복, 평화, 사랑. 그 다음에 맨 먼저 하실 나는 너희에게 복음. 복음 이게 영어로 뭐래? 굿뉴스. 다 알죠?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열어주고 싶은 세상은 뭐였느냐 하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 좋은 거를 갖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지금 현찬을 판국인데 우리가 그냥 우울하게 그냥 청승 떨면서 닮을 옷도 다 까만 옷만 입고 다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울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 감사는 안 하고 아직도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개신교는 정말로 개신교 방송 한번 보세요. 다 손들어서 하느님께 찬양드리죠. 평화방송 보면요 천주교 교우들 보면 다 미사포 뒤집어 쓰고 땅바닥 다 쳐다보고 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랑 간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랑은 차원이 틀려요. 감사드리는 사람들, 찬양드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저절로 뜨거워요. 그런데 간구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서 복을 받는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성당에 나와갖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하는 분들 있죠? 기도해서 복 받는 거 그거 기복신앙이에요. 아, 우리 무당한테만 가갖고 기복신앙 있는 거 아니에요. 성당에 나와서도 기복신앙들 많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우리 신부들이 그냥 서양 무당인 줄 알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갖고 그냥 저한테 와갖고 그냥 제가 그냥 뭐 무슨 능력이 뛰어난 줄 알고 어디 성령기도에 가면 안수기도 해달라는 분 오늘도 두 분 해드렸어요. 물론 오늘 해드린 안수는 내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준 거지. 그런데 많은 경우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 아파요, 신부님 허리 아파요, 신부님 무릎 아파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신부님이 해주면 나을 것 같아요, 난 또 착하니까 해주죠, 근데 난 능력이 없는 걸, 그래갖고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은,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전부터 안수기도 안 해줘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래서 안 해줘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 적어도 명동까지 걸어서 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 있으면 다 받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눈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가 드느냐, 내가 조사를 확실히 해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눈 하나 정말로 갈아 끼는데 그 장기 매매 시장에서 하나에 1억에 1억, 두 개면 2억에 2억.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얼마를 깔고 있느냐 하면 2억을 지금 눈에 깔고 있는 거예요. 2억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갖고 저 신부 얼굴도 못 보고 반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명동 성당이 얼마나 멋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신장 하나 갈아 낀 데 3천만 원, 간 갈아 낀 데 7천만 원이에요. 이것만 대충 따져도 3억을 여러분들 여기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뭘 우리 하느님한테 달라고 그래요? 다 주셨구만.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쓰러져갖고 앰뷸런스에 실려간다, 1시간 산소호흡기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되냐면 36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짜로 지금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 마신 거예요? 지금 5시간 마신 거예요. 한 200만 원 벌은 거지만 앉아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루면 천만 원 버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은혜 감사하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하느님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신부님 빚이 너무 많아요. 빚도 걱정하지 말아라. 갚다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뭘 걱정하고 그래. 제가 여러분들 죽으라고 그런다고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져 져요? 안 갚아져 져요. 빚은요 세월이 갚는 거예요. 그럼 세월한테 맡기세요. 세월한테 맡기고 나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아요. 아깝지 않아 이 하루?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루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빚도 시간 지나면 갚아지는 건데, 그걸 그냥 끌어안고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말로는 맨날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그래요. 말로는 미사 때마다 말로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떠날 때도 감사하다고 그래. 떠날 때도 성당 떠날 때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정말 감사하느냐. 마음 안에 본질적으로 내가
두 다리 있고 눈 있고 코 있으면요 여러분들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감사하는 그 본질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이 모든 것 내가 다 누리고 사는데. 저는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시를 보면서요 가슴이 정말로 미어졌어요. 이 이화여대 다니던 지선이라는 이 아가씨는 얼굴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술 먹은 그 차가 쳐갖고 오빠가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11번을 수술을 한 거예요. 온몸에 화상이 입어갖고. 이 친구가 시를 썼는데 기가 막힌 시를 썼어요.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개신교 다니나 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손가락 8개가 다 없어지고 엄지만 남았는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야? 10개 다 있잖아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이 엄지 두 개 가지고 지금 박사학위 지금 과정 받고 있대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더 기가 막힌 건 눈썹이 없어. 눈썹이 타서 없어졌는 모양이에요.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알았다. 여러분들 지금 눈썹 있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느님이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피부 다 갖고 계시죠? 그 친구는 다 타없어서 피부가 없어요.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다 존중받아야 될 삶이에요.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 내 처지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느님의 교회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 상황이 안 좋은 사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아니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다리, 손가락 열 개, 귓바퀴, 눈썹 다 있는 여러분들이 한탄을 한다, 원망을 한다. 이거 우리 지금 뭐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숨만 쉬어도 감사한 거예요. 숨만. 그리고 이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제가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내가 일본에 가서 회를 정식을 시켰어요. 회를 정식을 시켰는데 딱 두 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맛백인 줄 알았어. 맛백이. 그래서 홀딱 먹었어요.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불러서 왜 회가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아까 두 점 먹은 게 정식이라는 거예요. 일본 아이들은 가서 보니까 두 점, 세 점밖에 안 먹어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미국 플로리다 쪽에 강의를 갔어요. 마침 근사한 식당에 초대를 받아서 스테이크를 먹게 됐어요. 야, 호텔에서 그것도 그냥 회원만 먹는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그랬는데 진짜 스테이크 요만큼 그 다음에 감자, 콩, 수프, 땡에 땡. 아무것도 먹고 나는데 배고프더라고. 거기서 배고프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집이 수원이야. 수원 갈비집들 많잖아요. 그래서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시켰는데 진짜 갈비 나오기 전에 상을 이렇게 하나 들고 나와요. 반찬 그렇죠? 나는 갈비집 갈 때마다 궁금한 게 갈비 먹으러 가는데 게장이 왜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게장 나오지.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그 저기 뚝배기에다가 계란 그렇죠? 요즘은 다 그거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또 메추리알. 그 메추리알은 어디나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라다 나오죠. 그 다음에 부침개 나오죠. 또 기다리시는데 배고프시다고 국수 말아서 나오죠.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갈비가 4명이 가면 또 딱 4인분 나오면 그냥 그거 먹으면 배가 빵빵해요. 근데 우리는 배 빵빵하면 안 돼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야 돼. 2인분을 더 시켜요. 그래갖고 그냥 배가 터질 때까지. 그래갖고 그냥 정말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에만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이 먹었고 갈비뼈가 다 널브러졌으면은 아줌마 하나가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국가적으로도 정말로 잘 나갑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잘 만들어요. 그렇죠? 텔레비전 잘 만들어요. LED 텔레비전이라고 미국 시장 96% 휩쓸고 있어요. 자동차도 정말로 도요타 지금 막 추월하려고 그러는 판이에요. 반도체 잘 만들죠. 배 잘 만들죠. 97년 IMF 터졌을 때 아시아 전체가 다 IMF 터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IMF를 잘 극복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금 모아갖고 그거 상환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나라가 참 잘 극복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살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요즘 잘 나가요. 여러분들 일본 소니가 우리나라 삼성에 떨어진 지 5년 됐어요. 5년. 그렇게 따라가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텔레비전 잘 만들지. 작년에는 일본이 무역 흑자 200억 달러였는데 우리나라는 400억 달러예요. 올해도 잘 나가고.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 다른 나라 거 뺏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 9위, 올해는 수출 7위가 올라선대요. 경제 규모로는 15위지만은 그래도 경제권 10위권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세계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른 나라 뺏어갖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미국 다른 나라 침략해요 안 해요? 지금 이라크 석유 뺏어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일본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로 우리나라 저 강원도에 소나무 다 잘라가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영국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스페인, 남미 거 다 뺏어 다 먹었어요. 그렇죠? 프랑스, 아프리카 다 뺏어, 베트남 거 다 뺏어 다 먹었어요.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잘 산다는 나라냐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 뺏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 다닐 때 이 코큰 놈들 얼굴 다니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놈들아 고개 숙이고 다니는 도둑놈들아. 왜? 너희들은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남미 거 다 뺏어서 지금 호의호식해서 사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들 너희들은 당연히 도와야 돼. 왜? 니네들이 다 뺏어간 도둑놈들이니까. 그런데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진입한 나라 중에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이 우리끼리만 이 자리에 올라온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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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감사해야지. 행복해야지. 그런데 왜 176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102등이야. 2007년 기준으로. 작년에 많이 올라서 65위로. 그래도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아직도.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래. 감사를 모르고 나눌 줄을 모르는 거. 이제는 먹고 살만 했으니까.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정신적인 성숙도 가지고 나눌 줄을 아는 이 단계에 이젠 들어서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앞장서서 해야 돼. 근데 저렇게 맨날 이 까만 옷만 앉아있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황창현 신부님의 오늘 강의 요약입니다.
사람은 정말 틀립니다. 각자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다 신경 쓰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단죄하셨습니다. 참고 살아가게 되면 내면이 피폐해지고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기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 전까지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행복, 평화, 사랑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존중받아야 되는 삶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정말로 두 눈을 가지고 사지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정말로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그란 사람,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 별난 사람, 사람은 다 틀려요. 정말 제가 다 틀리다는 걸 얼마나 느끼느냐 하면 내 친구들하고 냉면을 먹어도 내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는 냉면을 먹으면 달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는 흰자만 좋아해요. 근데 저는 노른자만 좋아해요. 저는 노른자만. 그래서 걔는 노른자를 빼놔요. 그럼 저는 노른자만 먹고 걘 내 흰자 갖고 가고. 사람이 정말로 틀리는 것 같아요. A형하고 B형하고 A병하고 O형하고 밥을 먹었어요. 넷이서 밥을 먹었는데 성격이 다른 거죠. 꼭 P의 문제가 아니라 U형 이렇게 뭐 별 유형이 다 있듯이. 근데 보통 A병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먹다가 승질이 났는지 어땠는지 숟가락을 내더니 확 나가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오지랖 넓은 오형이 궁금한 거예요.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나갔는지. 숟가락을 놓고 따라 나갔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B형은 그러거나 말거나 주변에 신경을 안 써요.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야. 밥을 그냥 먹는 거예요. 계속 상관하지 않고. 그랬더니 소심한 A형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밥을 먹는 B형을 쿡쿡 찔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혹시 제 A병 나 때문에 삐져서 나간 거 아니냐. 그냥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건데도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교우들 중에 굳이 내가 저 사람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까지 내 탓이 아닌데도 뭐 주 성당에서 뭐가 일이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인 것 같아? 다 내 탓인 것 같아. 우리가 어디서 이게 교육을 받았느냐면은 루카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은 속옷을 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정작 다 사랑했을까요? 예수님 다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더욱이 열두 제자 중 열두 제자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열두 제자 중에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느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거룩한 변모 때 누굴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아니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려면 다 보여주지. 왜 세 명만 데리고 가? 나머지 아홉 명 기분 나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누구만 데려왔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왔어요. 다른 사람은 그 부모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아, 못 따라간 제자들 섭섭할 것 같아 안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밥 먹으러 가는데 한 3명만 데려와야 되는데 나머지 6명 남아있으면 찝찝해 안 찝찝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라 그렇게 하고 가까이에 누구만 불렀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불렀어요. 아 예수님도 열둘 중에 세 명만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은 레조 단원들 열둘이면 12명 어떻게 다 사랑해. 그 중에 세 명만 사랑해도 누구하고 똑같아?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웃이 잘못하면 우선 개인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다음 한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세리나 이방인 취급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끌어안으라는 말도 하셨지만은 어떻게 말 안 들으면 뭐 무슨 취급하라고 그래? 세리나 이방인 취급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성구갑 이마에 팔 놓고 다니면서 일반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 지어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족속이라고 욕을 해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모두를 다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단죄해야 될 사람 단죄하셨어요. 그 예수님 또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교우들처럼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는데 너무 막 성질이 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상을 둘러엎고 채찍질로 그냥 정말로 난리를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너무 참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누가 다쳐요? 내가 다쳐요. 그런데 성당에 나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 꽉 귀에 들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렇게 사셨다. 순교자들이. 우리들도 하느님 제대로 믿으려면은 순교자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고 참아야 된다. 뭐 그리고 우리 또 선조들은 또 얼마나 대단해요. 막 피가 그냥 뼈가 튀어나오도록 맞으면서도 그걸 다 참고 배교하지 않고 하느님 사랑하고 그냥 그 사람들도 구원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눌려 살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십자가 컴플렉스.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이 손목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그냥 심줄을 뚫고 지나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발목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웬만한 일은 주님을 주시는 시련과 십자가라고 참고 견디고 살면은 내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순교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이혼도 못하고 살아요. 남편이 그냥 맨날 술 먹고 때리고 빚지고 노름해. 도저히 뭐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구역장님이나 레조 단장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제 도저히 저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그냥 열심한 구역장님이나 레조 단장님이 한마디 해요. 아유 데레사 자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참고 살아라니까. 그러니까 참고 살려니 이 자매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교를 못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선교를 못합니다. 왜? 개신교는 정말로 막 하느님 믿으면서 기뻐, 즐거워.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막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은 정말로 기뻐, 구원 받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막 끌고 가요. 근데 우리 기쁨이 없는 천주교 교우들은 주위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은 성당 가자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너도 한번 나하고 성당 가서 십자가 지고 한번 참아 볼래?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참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우울해요. 개신교는 기쁨, 찬양, 영광, 감사, 아멘, 알렐루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울해. 우리 교우들은 그냥 봄판공, 가을판공, 양심성찰, 십자가의 길, 뭐 참회의 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참고 사느라고 기쁨 하나 없이 우울하게 산다면은 이분은 아마 지옥 맨 밑바닥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은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을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무슨 죄 때문에 지옥 맨 밑바닥에 왔습니까? 물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재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산 사람은 천당 가는 거고 이 세상에 우울하게 산 사람들은 어디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십자가 지느냐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 어디 갈 가능성이 많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가는데 아예 정해놨어요. 제 5옥에 간대. 지옥 중에 지옥 1옥부터 9옥까지 있는데 5옥에 간대. 5옥. 슈바이처 박사는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신앙, 기쁨 없는 사람이 세상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나온다고 딱 모임을 가졌는데 그냥 우울하게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그 사람 보고 있으면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반짝반짝 웃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느냐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교우들 지금 옷 입고 온 거 보면은 다 까만색이야 다 지금. 아니 명동으로 오면 좀 색깔을 이쁘게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명동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화려한 옷 입으면 안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내가 그 개신교 설교하러 갈 때 정말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면은 예배하러 한 3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전부 다 예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정말로. 정말로 축제 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주일 예배하러 오는 것 같은. 근데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얼마나 까만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걸 묵상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14장에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성령께서 오실 거다. 내가 가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하라고 그래요. 아 이제 곧 18장이면 잡히실 거거든요. 잡히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마지막 작별 유언을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기뻐해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이게 오늘 저녁에 붙잡혀서 돌아가실 예수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죽기 전에도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뭐가 열리니까? 천국 문이 열리니까. 16장 22절에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에는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아 예수님은 장마다 말씀하시네.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16장에 걸쳐서도 말씀하시고 17장에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온통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 아니 지금 저 18장이면 잡으셔서 돌아가실 분이 마지막 유언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야 되지 않아요? 기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 왜 이렇게 청승을 떠냐 이거예요.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 유명한 얘기죠. 항상 기뻐하시오.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시오. 저는요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누구의 뜻이야? 하느님의.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뻐야 돼요. 필립보서 4장 4절 이 베드로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쓴 거래요. 유명한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필립비서에 기뻐하라는 말을 16번이나 해요. 16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야 돼. 예수님이 일생 수고순환하셨기에 우리도 일생 수고순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무조건 우리는 우울하게 해야 돼. 누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앞에 있어?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가를 들어봐도요 미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대림절 시작되는데 대림절 때 내가 제일 복장 터지는 성가가 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이 성가예요.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이 노래는 이렇게 부르면 절대 안 돼요. 이 노래는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해서 8분의 6박자야. 강약약 중강약약 이거 춤추듯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부르느냐면 원조들이 그러니까 그냥 구세주로 빨리 가사는 구세주 빨리 오사라는 가사인데 하는 거 보면 장송곡이야. 장송곡. 기쁨이 없는 거죠. 사실 저도 신앙을 키운 결정적인 동기는 십자가입니다. 중학교 때 성당에 가보면 나는 수원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 다녔는데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인데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렇게 고통스럽게 지셨을까. 그냥 보면은 근데 우리 이 조원동 주교자 성당 옆에는 은퇴 신부님이 살았어요. 근데 어떤 신부님이 살았느냐면 하안주 신부님이라고 살았어요. 막 수염이 이렇게 하얀 수염이 나신 하안주 신부님. 이 신부님이 얼마나 무서웠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성체험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아멘하고 혀로 내밀었잖아요. 혀를 안 내밀면 입 벌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갖고 그 신부님이 나와서 미사를 하면은 그 줄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다 보좌 신부 줄에 가갖고 다 성청하고. 근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으니까 신부님 집에 놀러를 자주 갔어요. 놀러를 가면 신부님 집 거실에 뭐가 써 있느냐면 님 쓰신 가시관이라는 시가 써 있어요.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이튿날 님이 날 보시고 이미 보시고 날 닮았다소서 이튿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을 따르리라. 아, 그 시를 보는데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얼마나 이게 이 중학생 그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 님이 한 번도 기쁘지 않고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나도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얼마나 이게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전생애가 고통스러웠더니 불쌍하지 않아 예수님? 그래갖고 나도 그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그거 하려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아, 신학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신학교에서 신상옥이라는 친구가 지금도 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 이걸 곡으로 써놨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저기 뭐야 신학생들이
파티하고 축제 끝나면은 맨날 맨 마지막에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비장하게 부르는 거죠. 왜? 이 저기 뭐야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당신만 따른다고 신학생 포기하지 않고 신부로 살고 죽을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그러니까 어깨 동무하고 뭐 어떻게 부르느냐? 님은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사르리다. 이튿날 님이 보시고 날 닮았다소서. 이튿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소서.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이렇게 청승을 떨면서 신학교 10년을 보냈어요. 신부가 딱 되고 보니 내가 내 관점에서 성서를 좀 읽어보니까 더욱이 강원도 생태마을 아름다운 자연에서 하느님이 창조해놓은 기가 막힌 자연에서 성서를 읽어보니까 우리 님께서 하나도 안 슬프게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시관은 언제 썼느냐 하면 전생에 쓴 게 아니라 마지막 금요일날 하루 썬가 하루. 하루밖에 안 썼더라고요. 전생애가 슬프긴 뭐가 슬퍼요. 예수님처럼 기쁘게 사신 분이 없어요. 성서에 예수님을 표현하길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은 먹보요 술꾼이라고 그래요. 루카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이는 그분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이 큰 무리를 이루어 그분 일행과 어울려 먹고 있었다. 그래서 바리사회와 율사들이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늘 있소.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먹고 마시고 마셨던 게 일이에요. 세례자 요한하고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내세요. 세례자 요한은 금욕과 고행을 하는 정신적인 지도자였어요. 마르코복음 1장 6절을 보면 사막에서 지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들꿀을 먹으면서 지냈다 그래요. 뭐 꿀 먹으면 좋은다 그랬는데 꿀을 요만큼 하루 겨우 견딜 만큼 먹었던 거예요. 정말로 금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은 정반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세례자 요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 세례자 요한보러 미쳤다 그러고 내가 먹고 마시니까 나보러 마귀 들렸다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 당신도 인정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축제 좋아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잔치집마다 쫓아다닌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레이 집도 쫓아다녔죠. 바리사이 집 갔죠. 자케오 잔치 갔죠.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집 갔죠. 그 다음에 나자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온 다음에 잔치 차리니까 거기 잔치 갔죠. 당신 항상 뭐라 그래?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셔. 혼인잔치 신랑에. 이런 축제를 좋아하신 분이 전생애가 뭐가 마냥 슬펐어요. 마르코복음 2장에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꾸짖는 바리사이를 향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건 이런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행복이에요. 행복. 마태복음 5장에 가장 산상설교 맨 첫 구절이 뭐예요? 행복론이에요. 행복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아픈 사람들, 행복하여라 옳은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 보러 행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기쁨을 처음 입을 열어서 하신 거는 행복론이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2000년 지나서 와서 보니까 그냥 천주교교들 그냥 기쁨과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옷은 다 까먹고 입고 와갖고 앉아갖고 그냥 원조들이 범죄하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예수님 복장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행복, 기쁨뿐만 아니라 평화입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다는 말을. 그래갖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우린 끝이다. 그래갖고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고기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요. 이제 우린 끝났으니까. 아니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그렇게 배신했는데 얼마나 열받아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딱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요. 제자들이 당황스럽겠어요? 안 당황스럽겠어요? 우린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나타나려면 1년 후에 나타나면 덜 미안해잖아요. 배반은 해놨는데 3일 만에 나타나면 얼마나 미안해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느냐 안 살아난다고 그랬냐 왜 배반했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세요.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아무리 배반하고 나쁜 짓을 했어도 예수님이 나하고 마주쳤을 때는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그렇죠? 미안해하지 말고 그러라고 무슨 말부터 건네세요? 평안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게 평화야. 자 여러분들 내가 성당 다니는데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저기 평화롭지도 않아. 성당 다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성당을 다녀요.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었던 건데.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사랑이야. 요한복음 13장에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알자 못내 사랑하던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그래. 극진히.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으면 극진히 사랑했다고 그래. 최후의 만찬 때 밥 먹으면서 누가 배반할 건지 막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가슴에 기대서 밥을 먹었어요.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사도 요한한테 누가 배반할 건지. 저는 이 밥 먹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마지막에 떠나면서 밥 먹는 장면에도. 여러분들 본당신부님하고 회식을 해요. 너무너무 본당신부님이 잘생기고 편안하고 좋아. 그래갖고 그냥 먹던 밥을 들고 와갖고 신부님 가슴에 기대서 먹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예수님의 품은 굉장히 넉넉하셨어요. 우리를 다 끌어안아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게 기쁨, 행복, 평화, 사랑. 그 다음에 맨 먼저 하신 나는 너희에게 복음. 복음 이게 영어로 뭐래? 굿뉴스. 다 알죠?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열어주고 싶은 세상은 뭐였느냐 하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 좋은 거를 갖고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지금 현찬을 판국인데 우리가 그냥 우울하게 그냥 청승 떨면서 닮은 옷도 다 까만 옷만 입고 다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울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 감사는 안 하고 아직도 뭘 그렇게 달라 그래요. 개신교는 정말로 개신교 방송 한번 보세요. 다 손들어서 하느님께 찬양들이죠. 평화방송 보면요 천주교 교우들 보면 다 미사포 뒤집어 쓰고 땅바닥 다 쳐다보고 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랑 간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랑은 차원이 틀려요. 감사드리는 사람들, 찬양드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저절로 뜨거워요. 그런데 간구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서 복을 받는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성당에 나와갖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하는 분들 있죠? 기도해서 복받는 거 그거 기복신앙이에요. 아, 우리 무당한테만 가갖고 기복신앙 있는 거 아니에요. 성당에 나와서도 기복신앙들 많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우리 신부들이 그냥 서양 무당인 줄 알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갖고 그냥 저한테 와갖고 그냥 제가 그냥 뭐 무슨 능력이 뛰어난 줄 알고 어디 성령기도에 가면 안수기도 해달라는 분 오늘도 두 분 해드렸어요. 물론 오늘 해드린 안수는 내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준 거지. 그런데 많은 경우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 아파요, 신부님 허리 아파요, 신부님 무릎 아파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신부님이 해주면 날 것 같아요, 난 또 착하니까 해주죠, 근데 난 능력이 없는 걸, 그래갖고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은,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댑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전부터 안수기도 안 해줘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래서 안 해줘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 적어도 명동까지 걸어서 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입 있으면 다 받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눈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가 드느냐, 내가 조사를 확실히 해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눈 하나 정말로 갈아 끼는데 그 장기 매매 시장에서 하나에 1억에 1억, 두 개면 2억에 2억.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얼마를 깔고 있느냐 하면 2억을 지금 눈에 깔고 있는 거예요. 2억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갖고 저 신부 얼굴도 못 보고 반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명동 성당이 얼마나 멋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신장 하나 갈아 낀데 3천만 원, 간 갈아 낀데 7천만 원이에요. 이것만 대충 따져도 3억을 여러분들 여기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뭘 우리 하느님한테 달라고 그래요? 다 주셨구만.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쓰러져갖고 앰뷸런스에 실려간다, 1시간 산소호흡기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되냐면 36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짜로 지금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 마신 거예요? 지금 5시간 마신 거예요. 한 200만 원 벌은 거지만 앉아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루면 천만 원 버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은혜 감사하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하느님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신부님 빚이 너무 많아요. 빚도 걱정하지 말아라. 갚다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뭘 걱정하고 그래. 제가 여러분들 죽으라고 그런다고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빚 걱정한다고 갚아져져요? 안 갚아져져요. 빚은요 세월이 갚는 거예요. 그럼 세월한테 맡기세요. 세월한테 맡기고 나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아요. 아깝지 않아 이 하루?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루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빚도 시간 지나면 갚아지는 건데, 그걸 그냥 끌어안고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말로는 맨날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그래요. 말로는 미사 때마다 말로는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떠날 때도 감사하다고 그래. 떠날 때도 성당 떠날 때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정말 감사하느냐. 마음 안에 본질적으로 내가
두 다리 있고 눈 있고 코 있으면요 여러분들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감사하는 그 본질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이 모든 것 내가 다 누리고 사는데. 저는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시를 보면서요 가슴이 정말로 미어졌어요. 이 이화여대 다니던 지선이라는 이 아가씨는 얼굴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술 먹은 그 차가 쳐갖고 오빠가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11번을 수술을 한 거예요. 온몸에 화상이 입어갖고. 이 친구가 시를 썼는데 기가 막힌 시를 썼어요.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개신교 다니나 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손가락 8개가 다 없어지고 엄지만 남았는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야? 10개 다 있잖아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이 엄지 두 개 가지고 지금 박사학위 지금 과정 받고 있대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더 기가 막힌 건 눈썹이 없어. 눈썹이 타서 없어졌는 모양이에요.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알았다. 여러분들 지금 눈썹 있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느님이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피부 다 갖고 계시죠? 그 친구는 다 타없어서 피부가 없어요.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다 존중받아야 될 삶이에요.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 내 처지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느님의 교회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 상황이 안 좋은 사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아니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다리, 손가락 10개, 귓바퀴, 눈썹 다 있는 여러분들이 한탄을 한다, 원망을 한다. 이거 우리 지금 뭐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숨만 쉬어도 감사한 거예요. 숨만. 그리고 이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제가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내가 일본에 가서 회를 정식을 시켰어요. 회를 정식을 시켰는데 딱 두 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맛백인 줄 알았어. 맛백이. 그래서 홀딱 먹었어요.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불러서 왜 회가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아까 두 점 먹은 게 정식이라는 거예요. 일본 아이들은 가서 보니까 두 점, 세 점밖에 안 먹어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미국 플로리다 쪽에 강의를 갔어요. 마침 근사한 식당에 초대를 받아서 스테이크를 먹게 됐어요. 야, 호텔에서 그것도 그냥 회원만 먹는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그랬는데 진짜 스테이크 요만큼 그 다음에 감자, 콩, 수프 땡이에요. 땡. 아무것도 먹고 나는데 배고프더라고. 거기서 배고프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집이 수원이야. 수원 갈비집들 많잖아요. 그래서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시켰는데 진짜 갈비 나오기 전에 상을 이렇게 하나 들고 나와요. 반찬 그렇죠? 나는 갈비집 갈 때마다 궁금한 게 갈비 먹으러 가는데 게장이 왜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게장 나오지.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그 저기 뚝배기에다가 계란 그렇죠? 요즘은 다 그거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또 메추리알. 그 메추리알은 어디나 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라다 나오죠. 그 다음에 부침개 나오죠. 또 기다리시는데 배고프시다고 국수 말아서 나오죠.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갈비가 4명이 가면 또 딱 4, 4인분 나오면 그냥 그거 먹으면 배가 빵빵해요. 근데 우리는 배 빵빵하면 안 돼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야 돼요. 2인분을 더 시켜요. 그래갖고 그냥 배가 터질 때까지. 그래갖고 그냥 정말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에만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이 먹었고 갈비뼈가 다 널브러졌으면은 아줌마 하나가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국가적으로도 정말로 잘 나갑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잘 만들어요. 그렇죠? 텔레비전 잘 만들어요. LED 텔레비전이라고 미국 시장 96% 휩쓸고 있어요. 자동차도 정말로 도요타 지금 막 추월하려고 그러는 판이에요. 반도체 잘 만들죠. 배 잘 만들죠. 97년 IMF 터졌을 때 아시아 전체가 다 IMF 터졌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IMF를 잘 극복한 나라는 없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금 모아갖고 그거 상환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나라가 참 잘 극복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살면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요즘 잘 나가요. 여러분들 일본 소니가 우리나라 삼성에 떨어진 지 5년 됐어요. 5년. 그렇게 따라가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텔레비전 잘 만들지. 작년에는 일본이 무역 흑자 200억 달러였는데 우리나라는 400억 달러예요. 올해도 잘 나가고.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 다른 나라 거 뺏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 9위, 올해는 수출 7위가 올라선대요. 경제 규모로는 15위지만은 그래도 경제권 10위권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세계 10위권까지 들어간 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른 나라 뺏어갖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미국 다른 나라 침략해요 안 해요? 지금 이라크 석유 뺏어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일본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로 우리나라 저 강원도에 소나무 다 잘라가갖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영국 침략했어요 안 했어요? 스페인, 남미 거 다 뺏어 다 먹었어요. 그렇죠? 프랑스, 아프리카 다 뺏어, 베트남 거 다 뺏어 다 먹었어요. 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잘 산다는 나라냐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 뺏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 다닐 때 이 코큰 놈들 얼굴 다니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놈들아 고개 숙이고 다녀요. 도둑놈들아. 왜? 너희들은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남미 거 다 뺏어서 지금 호의호식해서 사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들 너희들은 당연히 도와야 돼. 왜? 니네들이 다 뺏어간 도둑놈들이니까. 그런데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진입한 나라 중에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 없이 우리끼리만 이 자리에 올라온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정말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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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감사해야지, 행복해야지. 그런데 왜 176개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102등이야 2007년 기준으로. 작년에 많이 올라서 65위로. 그래도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아직도. 국민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래. 감사를 모르고 나눌 줄을 모르는 거. 이제는 먹고 살만 했으니까,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정신적인 성숙도 가지고 나눌 줄을 아는 이 단계에 이젠 들어서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앞장서서 해야 돼. 근데 저렇게 맨날 이 까만 옷만 앉아있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